안녕하세요.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근철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시는 황금 소나무 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소나무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총론적으로 남송과 여송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남송은 해송 계열을 말하고요. 여송은 적송 계열, 조선소나무 계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황금소나무는 씨앗으로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접을 이용해서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접을 이용해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좀 희귀성이 있죠. 희소가치 등등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소나무는 남송 계열입니다. 지금부터 전정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정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나무 틀을 자기가 목표로 하는 수형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무의 수형을 우리 주로 그 주먹나무에서 쓰는 그런 원추형 형태로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특성은 전이종이기 때문에 일반 해송, 바닷가에 자라는 해송에서 이런 그 황금색이 나온 가지가 변이가 된 거죠. 돌연변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씨앗으로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변이된 가지를 잘라서 이 눈을 활용해서 접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접을 붙인 것을 가지고 지금 저접을 한 것인데요. 아랫부분에다 접을 붙여서 이 나무의 나이는 약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요즘 목대 굵기가 약 한 10점 정도 나오고요. 1점은 1파이를 얘기하고요. 1파이는 3.14cm죠. 곱하기 10하면 31.4cm가 나오겠죠. 둘레가. 둘레라는 것은 근부에, 여기 보이시는 이 근부에 지면에 있는, 저희 업계에서는 R로 표기를 합니다. R은 루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근부가 10점이라는 얘기는 34cm가 나온, 그 31cm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이 저접, 이 부분에서 접을 붙여서 그렇게 키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전정을 하기 전에 우선 이 뽑기를 이렇게 보시면 부분같이, 부분 솔깃이 지금 여름, 봄, 여름 그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뿌리로 내리는 시기입니다. 그 뿌리로 내리고 영양분을 축적을 시킨 것을 내려서 뿌리에서 이제 영양분을 내리는 거죠. 뿌리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잎이 이렇게 노랗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변이종이다 보니까 일반 정상적인 그 육송에 비해서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이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이 해송 계열도 그 이걸 이제 남송이라고 하는데요. 남송 계열의 황금 소나무가 그 이 중부 내륙 지방에서는 어느 정도 적응을 하는데 또 강릉으로 들어가면 이 황금 소나무 남송 계열에서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여송 계열은 아주 많습니다. 호피, 사피 뭐 이런 식으로 강릉으로 들어가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것은 남송 계열이고요. 여기 우선 이 잎을 뽑아, 잎이 이렇게 무성하게 그 콩나물처럼 이걸 관리를 안 해주면 떡이 져가지고 결국엔 얘가 고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황금소나무는 그 관리가 아주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아주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얘를 뭐 곡을 주고 뭐 가위곡이 됐든 자연곡이 됐든 아무튼 곡을 주게 되면 관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긴 그대로 가꾸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년도에 나온 이 가지를 이 순을 따준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순 뽑기를 하는 거죠. 순을 뽑아서 햇볕이 잘 들어가고 통풍이 잘 되게끔 잎을 뽑아주면 뽑아주고 전지를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궁을 무성하게 자랐는데요. 일반 소나무도 이렇게 늦가을에 그 솔잎을 털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원초형으로 갈 건데요. 지금 얘를 좀 밑으로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녹화 바인더끈을 이용해서, 바인더끈을 사용하실 때는 이 통 바인더끈을 사서 이런 고무봉지나 비닐봉지나 그 쌀 40kg 짜리 마대짜로 있죠. 그런 걸 이용해서 여기 구멍을 내고 그 첫 출발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끼워서 쓰시면 아주 엉키지 않고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휙휙 집어던지고 그냥 끌어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인더끈을 이용할 때는 지금 나무 바지가 지금 그렇게 목질이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대 없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듭을 지을 때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한번 이 줄을 당기면 바로 풀릴 수 있도록 보시면 이리 한번 풀고 한번 빼주면 언제든지 재작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묶는 요령을, 이 묶음 자체도 묶을 때 당겨서 지금 가지가 그 물이 아직 걸레했기 때문에 웬만해선 부러지지 않습니다. 바깥 이렇게 감아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한번 묶어주고 운동화 끈 매듯이 다시 한번 밖에서 안으로 해서 당겨주시면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한 약 한 3cm 정도 남겨 놓으시면 작업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밑으로 조금 내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내려주면 되고요. 지금 웬만해서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엄지손가락과 위에 네 손가락을 이용해서 아래 위로 힘 조절을 하면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밑에서 위로 올릴 가지는 위로 올려주고 내려야 할 가지는 내려주는데요. 이 바인더끈을 묶을 때 하고 이게 그 가지가 아직 목질화가 덜 됐기 때문에 내년 가을까지는 파고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내년 가을쯤 이맘때쯤에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주게 되죠.
매듭을 지을 때는 밖에서 안으로 집어넣어서 묶이는 부분이 약 3cm 정도 여유를 주시고, 운동화 끈 묶듯이 묶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한번 당기면 다 풀릴 수 있도록. 엄지손가락을 위에 놓고 밑으로 눕힐 때는 아래 네 손가락으로 아래 엄지손가락과 심조절을 하면서 마사지를 하면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밑으로 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엄지손가락을 위에다 놓고 네 손가락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밑으로 내리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대로 할 때는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을 밑에 놓고 위에서 아래로 마사지를 하면서 내리시고요. 지금 이렇게 위에 지금 제가 꽂는 부위를 보시면 솔잎이 아주 이렇게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거 장치하게 되면 나무 수형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을 되면 반드시 솔잎 제거를 해주시고 묵은 솔잎은 반드시 따주셔야 됩니다. 저 지금 작업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그 하늘로 지금 원추형이니까 얘는 수관 폭을 전체적으로 수관 폭을 맞추면 되겠죠. 일반적인 조용소나무 그 만들 때는 수평이 되도록 상지, 하지, 겹친 가지, 교차되는 가지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 얘는 수형 목표가 원추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밀하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네 가지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솔잎을 뽑아줄 때는 반드시 몸통, 내 몸통 쪽으로 당겨서 뽑아줘야 상처가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뽑게 되면 상처가 나겠죠.
지금 그 완제품이 될 때까지는 그 전정을 너무 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정을 가급적 자주 해서 본인이 추구하는 수영을 목표까지 갈 때까지는 자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슬립을 뽑아주고 관리를 안 하면, 뽑아주는 관리를 안 하면 내년에 되면 아주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콩나무처럼 아주 촘촘하게 빡빡하게 솔잎이 차 있는데요. 완성이 될 때까지는 작은 가지 하나라도 가급적이면 데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얘가 좀 일반 소나무에 비해서 다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가지 하나가 죽어버리면 그 다른 가지를 또 활용해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예비군을 항시 생각을 하시고, 얘가 잘못됐을 때는 옆에 가지를 어떻게 응용을 하겠다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수용을 잡아가야 됩니다. 이 황금소나무는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키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집에 정원수로 한두루 갖고 계시는 분들은 완제품, 수영이 완전히 잡힌 그런 나무를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묘목을 사서 이렇게 키우려면 굉장한 노력과 공부가 필요해요. 이 나무의 특성이나 성질을 파악을 해야만 완성을, 자기가 추구하는 수영을 잡을 수가 있어요. 예비가지를 남겨놓지 않고 본가지가 죽었을 때 대책이 안 섭니다. 그래서 항시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지금 작업하는 부위를 보시면 이 뭐 콩나물보다도 더 심각할 정도로 솔잎이 많습니다. 이 눈 자란 가지들이 정상적으로 자라주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이런 작업을 안 해놓으시면 내년 봄에 엉망이 되어버리죠. 뭐 가지 배치가 동서남북으로 좀 대조해야 되는데 한쪽 면만 살아있고 한쪽 면은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뻔해졌죠. 이렇게 함으로써 햇볕도 잘 들어가고요. 통풍도 잘 되고 하니까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겠죠. 우리가 식물의 3대 요소가 햇볕이 있어야 되고요, 물이 있어야 되고요, 온도가 맞아야 되고요. 이게 3대 요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무도 일단 그 여름 봄부터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햇볕이 중요하죠. 햇빛이 잘 들어가야 되고, 그거를 돕기 위해서 통풍이, 바람이 잘 통해야 병충해 강해질 것이고. 특히 이 해송 계열은 그 바닷가에서 자라는 나무라 그런지 이 중부 내륙 이쪽에는 해송이 잘, 저기 바닷가보다는 환경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해송 계열 키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일반 해송도 이 강원 이 중부 내륙 이쪽에서는 잘 안 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잡혔네요. 지금 보시면 이 위에 지금 종합 주관을 두 가지를 남겨놨습니다. 지금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다가도 봄철에 간혹 냉해를 입어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예비군으로 쓰기 위해서 예비가지로 남겨놓은 건데요. 봄에 냉해를 입는 이유가 이 봄이 온 줄 알고 싹을 틔웠는데 갑자기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냉해가 그 차가울 냉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인 줄 알고 싹을 틔웠는데 갑자기 영하로 떨어지니까 냉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해하고 냉해하고는 근사한 것 비슷한 의미이지만 동해는 겨울 동자를 쓰는 거니까요. 겨울 동자. 그래서 겨울에 그 날씨가 추울 때 얼어서 죽는 경우, 그걸 이제 동해라고 하죠. 동해와 냉해는 분명히 틀립니다. 저 지금 이 상태로 식단목으로 해서 원추형으로 올릴 건데요.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황금소나무는 약 한 20여 종 됩니다. 그래서 이 황금소나무가 처음 나왔을 때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들 재배를 하셨는데, 이 접수라 함은 요 눈을 얘기합니다. 요 눈을 여기를 잘라서 냉장을 시켜서 봄에 초봄에 구정 지나고 이 접수를 따서 냉장실에 신문지에 싸서 냉장실에 보관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한 달 후 정도 돼서 접을 붙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접수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 가지 한, 눈 한 가지가 3,000원씩 그렇게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많이 보급이 돼서 그렇게 가격이 뭐 비싸거나 그렇진 않은데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접을 붙인 지가 한 3, 4년 됐습니다. 3, 4년 전부터 이렇게 접을 붙여 왔는데 이 나무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중부 내륙에 환경 조건이 맞는 그런 황금 소나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역에 따라 좀 틀린데요. 남부에는 뭐 웬만한 건 다 되겠죠. 남부 지역에서는. 이 중부 내륙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가다가도 성공을 해서 한 3, 4년 후에 이제 됐구나 싶은데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환경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예전에는 이 저접만 했는데 요즘은 고접을 많이 합니다. 이 높은 데에다가 여기를 잘라서 접을 붙이죠. 그래서 밑에 목대는 일반 소나무지만 위에 부분은 황금 소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응용도를 많이 해서 저 역시도 고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죽을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를 이제 원추형으로 밥을 채워서 이 빈 공간들을 솔가지와 잎으로 밥을 채워서 원추형으로 주먹나무처럼 그렇게 갈 것입니다. 이 상태로 수형을 잡으면 이제 멋지게 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누렇게 지금 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10월 한 중순이나 10월 말쯤 되면 황금색으로 다 변합니다. 솔잎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끝자락이 이렇게 노랗죠. 점점 노래서 전체가 다 노래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황금소나무가 된 거죠. 오늘은 이 황금소나무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점정하고 관리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 참고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